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미뤄뒀던 질문, 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벽 세상을 만드는데 동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동학만으로 충분한가? 동학만으로 충분한가라고 제가 물은 거는, 천도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뭐, 그건 지금 네, 누구나 다 그렇지. 아는 사실인데, 그 사상도 동학이나 해월 선생의 가르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생각부터 말씀해 주시죠. 동학의 개벽을 오늘날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의 극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920년대에 천도교 그 개벽의 그런 어떤 편집인들이 예, 그런 어떤 자본주의 문제를 이미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본주의 문명을 극복하는 이 노력이 결국은 개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공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오늘날 또 대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으로는 그 삼지대에 있었던 사유들도 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뭐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실비오 게젤 또는 칼 플라니 제가 좀더 주목하는 거는 이제 지역 자립의 경제학이에요. 이 일본의 나카무라 히사시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인데 한면 단위 정도에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 또 폐기에 이르기까지 선순환하도록 하는 경제학의 모델을 어떤 면에서는 노자의 소극감인하고도 상당히 이제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부도 좀 만나야 된다고 보고 최근의 이론으로는 이제 게이트 레이워스의 돈의 경제학 같은 것도 저는 좀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찰스 에이젠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학자인데 신성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언급됐던 그 헨리 조지라든지 실비오 게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통합 경제학을 마치 이제 주창한 그런 식인데 기본소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환경 비용의 내부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들을 저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이 개벽적 사유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서리 오로빈도라든지 인도에 또뭐 가까이로는 원불교에 대해서 좀 깊은 연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까 그 해의 여러 가지 사조라든지 사상가들을 참조하는 건 좋은데, 그 너무 그쪽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1910년대나 20년대 이도나가 했던 것처럼 뭐 동서양의 온갖 사조를 다 끌어가지고 동학이라는 용광로에 녹여서 뭘 만들어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별로 신통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서양 쪽 개념에 몰입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고, 오히려 저로서는 동학을 새롭게 보는 어떤 그 외부의 시각이나 연구 성과 이런 걸좀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광대학의 원불교학과에 일본 사람이 이제 하나 유학을 와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뭐냐면 다나카 쇼조와 체제우의 비교 연구. 그러면서 공공 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논문을 냈다 그래. 박사학위 논문을. 그 논문 쓰신 분이 오니시 히데 나오라는 분인데 일본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로 이제 정년 퇴임하고 뒤늦게 원광대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십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16년 만에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나카 쇼조가 1841년에서 1913년까지 산 분이죠. 그 체제우보다는 이제 한 세대 뒤고 전봉준보다는 한 세대 앞에 인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동양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지 2년 후죠. 조선 잡기라는 이제 글에서
저 그 12개조 조항을 이제 동학 농민군이 내걸었는데 굉장히 그 문명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동학 농민군은 상당히 그 뭐랄까 수준 높은 어떤 개혁적인 그 세력이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군대가 가서 그냥 쳐부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분이 뭐냐면 동학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잘 알겠지만 일본의 그 당시 이제 근대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근대화의 뭐랄까요 공해 문제라든지 폐해 같은 게 드러나는데 그걸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말년까지.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참된 문명은 산을 황폐하지 않고 강을 황폐하지 않으며 마을을 부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다. 수은 체제화하고 이제 다나카 쇼조를 비교하면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같이 엮었다. 이게 공공성이라는 게 저는 얼핏 그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엔트 제가 뭐 깊이 저 다세게 얘기할 계제는 안 되고 하여튼 그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게 공공성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D.H. 로렌스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서양의 개벽서상가 D.H. 로렌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누구한테 누구를 개벽서상가라고 규정할 때는 개벽서상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고 또 그 말을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해야지 정선생 지금 지적하셨듯이 뭐 누가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개벽 사상을 약화시키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은 좋죠. 뭐 이 사람도 개벽이 저 사람 개벽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해월 선생 얘기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해월이 깨달은 그 자리에서 봐야 된다 뜻이 수은 선생 해월 선생 또 소태산 선생 이런 분들이 깨달아서 개벽을 말씀하신 그 경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도달하거나 예. 근접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누가 과연 제일 우리한테 도움을 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이걸 해서 역시 뭐 인생은 유한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뭔가...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상당수는 그냥 좀 통하는 바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전제에서 우리의 후천 개벽 운동하고는 또 다른 면을 많이 가진 그렇지. 분들일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개벽 운동의 일환이죠. 개벽적인 면모 그걸 면밀히 살펴서 가려내는 거는 참 중요하긴 한데 아무나 가지고 그렇죠. 그분도 개벽서상가였다. 뭐 누구도 개벽서상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경각심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원불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처음부터 제가 개벽서상을 먼저 접한 것이 오히려 동학보다 원불교였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학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안 했고 사실 제가 동학 공부를 좀 더한 거는 그 책 나오고 난 이후죠. 그런데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개벽을 표방하는 종교가 우리 후천개벽 그 흐름 속에 있는 종교가 있는데 수은이나 태월 선생은 증산도나 저 뭡니까 저 원불교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증산이나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지신 건 당연한 건데 그 후에 나온 분들이 동학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증산교에서는 없죠. 근데 저는 증산 선생은 아주 특이한 선각자고 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상제고 모든 사람이 다 상제다 이런 데까지는 못 나가셨다 그랬는데 그분은 당신의 그 미션을 동학혁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아주 참담한 실패했잖아요. 우리 민중들의 그 현재의 불행이나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우주의 큰 기운이 지금 돌아갈 때인데 당신이 할 일은 우주의 기운을 얼마나 바뀌었는지 천지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천지 공사를 하셨는데 천지의 기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제가 측정할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기운은 확실히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동학에서 그렇게 참담한 실패라고 뭐 30만씩 희생이 되고 했는데 그런 민족이요. 얼마나 3.1운동 일으키고 이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원불교의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소태사 선생 자신은 수은, 증산, 당신 이렇게 이어지는 이걸 네. 확실히 의식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네. 상당히 그 의식하고 있었고 경전에는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은 당신이 해월 아주 순 선생의 환생이라고까지 네. 생각하셨다고 아, 그래요. 그그 네. 네. 그 이제 문헌적인 뭐 경전은 아니지만은 네. 이분이 용담까지 네. 다녀오셨거든요. 묘소에 가서 네. 갔을 때 순의 조카 손자죠. 선자를 만난 그 뭐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원불교 교단이 동학에 무관심한 글쎄 말이에요. 소태산 선생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고요. 제가 도울하고 전함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원불교 전서에 보면은 불조 요경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의 문헌 중에서 원불교도들이 특히 알아야 할 거를 이게 원불교 전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전함에서 한 얘기는 동경대전도 들어가야 된다. 불자요경 플러스 동경대전.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실현될 감흥은 없지만 그러나 원불교 쪽에서는 우선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불교에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동학 이래 우리 후생개벽운동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런 것부터 좀 새로 해서 서로 정말 공부를 하고 특히 그중에서 원불교하고 천도교는 서로 더 알고 힘을 합칠 필요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적인 제휴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또 얼마나 상통하고 있는지 원불교가 훌륭하지만은 아직 동학의 수준에 못 미친다 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원불교 쪽에서는 아니다. 수은 선생의 그걸 이어받아서 원불교가 더 원만하게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판정을 할 점은 아니지만은 독자들이 좀 더 생각하고 판단하시도록 그래도 좀 토론을 좀 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이번에 제가 이 원불교 전설을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오늘 참 대각 개교절이죠. 예, 예. 촬영 날은 그런데 이게 저 업로드 돼서 나갈 때쯤은 며칠 후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말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신 건 정말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동학 경전에 비해서는 참 자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세하고 또 친절하다. 그리고 이제 체계가 잘 잡혔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디벨롭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교를 주체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 불교는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불교의 요체를 간명하게 이제 밝히면서 인과 보응의 이치, 그러면서도 마음씀의 용신법을 또 굉장히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에 있어서도 지금 뭐 윗바사나니, 뭐 참선이니, 또 연불이니,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 안에서는 이것을 두루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화두도 잡고 강론도 하고 이런 수행법을 원만하게 갖췄다. 마음 공부가 진전이 될 수 있게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다. 그걸 또 깊게 하려면은 밤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좌선이라든지 참선 공부가 굉장히 좋은데 또 원만하게 병행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막에서 강조하는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치사, 수행이 일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공동공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안팎을 이제 두루 갖추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불교는 표방은 하지만은 이 수행 중심으로 가면서 사회적 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했잖아요. 어쨌든 이 원불교는 안팎을 두루 갖추면서 정말 원만 구족하다. 게다가 이제 유불선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 유학의 일륜도 강조하고 또 도가의 그 도화덕 무의자연의 이런 어떤 이치도 또 언급하면서 그게 이제 동학의 이런 개벽 사상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새로운 도덕 문명을 결국 표방하고 있다라는 데서 저는 이제 근본 불교랑 차별성이 있다. 굉장히 간단해지고 두루 원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뛰어넘은 점이 있다. 그래서 개벽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동학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일상의 수도를 강조한 점이 이제 공통점인 거죠. 그리고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녀평등을 역설하고 수행과 실천, 도학과 정치가 병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중시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벽의 종교라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뭐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동학은 유불선 삼교라고는 하지만 유학이 좀 더 이제 중심이고 원불교는 이제 불교를 주체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동학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실체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신앙과 체험을 중시하면서 뭐랄까요 영성적 종교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면은 이제 원불교는 또 불교를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각적인 또 어떤 자립적인 또 좀 지성적인 이런 종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동학은 아무래도 어떤 고난의 서사가 좀 있다면은 원불교는 이제 그런 풍파는 좀 비교적 적게 겪으면서 안으로 굉장히 내실을 갖췄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내실을 잘 다졌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보면은 이제 동학은 이제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이제 이름도 이제 완전히 이전에 없던 이름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원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불교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이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저는 또 좀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동학이 좋은 원천수라면은 원불교는 그것을 잘 체계를 갖춰서 상품화까지 성공한 그런 이제 종교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제 천도교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그런 또 자취는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늘날 이제 힘이 빠져서 그런지 너무 노쇠해져서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저는 뭔가 좀 돌파구가 새로운 돌파구가 없으면 좀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좀 그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뭔가 새롭게 한번 동학이 천도교로 개편되는 정도의 새로운 전환 전면적 개편에 좀 필요한 시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아는 바가 없는데 백 선생님 쓰신 책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원불교 공부를 한 셈인데요. 경전도 그냥 겉핥기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종경하고 이런 거 참 우리 말로 된 문학 작품 그걸로 보면은 참 이건 아 훌륭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들었고요. 이 소태산 대종사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구나. 소중한 정말 민족문화의 자산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읽게 할 수 있는지 읽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나 원불교의 좋은 점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도교 교도로서 충실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소태산 네. 그 교법을 그렇죠. 깊이 연구해서 예. 자기 생활에도 예. 반영하고 사상에 참고할 수 있는 거고 원불교도 그 점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소태산 당시에는 어느 분이 기독교 장로인가 소태산을 만나서 감복해가지고 제가 참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배신하는 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훌륭한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원불교 교도로 활약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원불교는 그 점에서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도가 원불교에 정식으로 입교 안 하고 원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나는 우리나라의 그 원불교하고 천도교만큼 그렇게 개방적인 적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교단이 그러잖아요. 둘 다
새가 미약한데 예. 우선 그렇게 합쳐야 되는데 이게 전술적인 제휴가 되면은 의미가 없고요. 서로가 정말 원불교는 수은 선생의 개벽 사상을 더 깊이 공부하고 천도교 쪽에서는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원불교가 얼마나 개벽 사상을 충실히 이어가면서 변모시키기도 하고 그럴 때 장점 뭐고 한계 뭔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협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 선생님 말씀 중에 원불교는 이제 불교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편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핏 들으면은 보편적인 방식이 됐다 그러면은 더 세계적으로 개벽 사상을 펼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좋은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한계라 그럴 때 그럼 뭐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하나는 저는 그 소태산 사상 자체가 개벽 사상을 일종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쇄신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한계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법을 주체로 삼아놓으니까 교단 사람들, 특히 교단의 학자들,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그냥 불교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불교 공부하는 게. 학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오는, 폐단이나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동학, 천도교와 오물교 비교할 때그 조직 원리가 다르잖아요. 수은 선생은 뭐 일종의 그 사회운동 조직으로서의 처음에 이제 접을 만드셨다가 그것마저 파접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생기죠. 접이. 그러나 전문 교육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분의 그 평등 사상하고도 아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녀 차별, 적사의 차별 이런 거다 없애면서 성속의 차별도 없애신 거지. 예. 그거는 굉장히 참, 그것도 획기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게 오래 갈 때, 전문 교역자가 없음으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가지 지금 발생되죠. 천도교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소태산은 전무 출신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전문 교역자들을 뒀어요. 근데 이 전문 교역자를 두면은 거기서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그들만이 하나의 계급이 되고 새로운 저 성석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거는 또 수은뿐 아니라 소태산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전무 출신을 제도를 만들면서도 출가 제가의 차별은 없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말처럼 잘안 되죠. 잘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원불교 내 많은 문제가 그 출가들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일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만은 일종의 특권의식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장점과 한계를 얘기할 때 한계인데 그렇다고 전문 출신 제도를 지금 원불교에서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없애는 게 반드시 답이냐. 불교도 말씀하셨듯이 석가모니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힌두교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서 모두 평등한 세계로 탈출시켜가지고 진리 수행을 하게 하는 방편으로 승가 조직을 만드셨는데 또 그게 나중에는 굳어져가지고 그렇죠. 구파 불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 깎고 정말 그 일만 하지 않으면은 깨달으면 못 도달하는 그 부처님 본 뜻이 아닐 텐데 그 딜레마를 원불교 교단이 잘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건 종교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어느 조직이나 기간 요원이라는 거 필요한데 이 기간 요원을 떠넣으면 꼭 저희들이 그렇죠. 똘똘 뭉쳐가지고 예. 자기들 기득권을 예. 숨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천도교하고 동학이 이렇게 더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대비해 보면은 수은 선생이 기도했던 성속의 철을 철폐 네. 이런 것이 허구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그때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서로 소송 없이 그렇죠. 대화를 네. 하는 게 나는 네. 그게 정산 정사가 말씀하신 삼동윤리 정신에 딱 맞고 뭐 다른 여러 세력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천도교와 원불교는 한일터 한일군으로 동척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예. 예,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촛불혁명이 지금 중대한 난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촛불혁명은 일단 끝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애초부터 촛불혁명은 뭐 혁명도 아니었고 박근혜 퇴진시키고 정권 교체한 걸로 뭐 다 수명이 다 했는데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 아직까지 들먹이 되냐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지금 이상한 사고를 만난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게 이걸 그래서 저는 변칙적 사건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오래가면 변칙적 사건이 아니죠 변칙적 사건은 해프닝이란 일시적인 해프닝이란 말인데 이게 오래가면은 해프닝이 아니고 그 나름의 하나의 단계가 되는 거죠 역사의 한 단계가 그거는 우리가 지켜볼 일이고 그럴 때 아까 여러 사상가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수은 선생이나 소태 선생이 깨달은 그 자리에 가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부가 절실한 것 같고요.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걸 처음부터 강조해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라는 게 지금 좀 낡은 약간 상투화된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1920년대도 그렇고 해방 직후에도 미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세계와 소련 쪽이 대표하는 사회, 그 그냥 현실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서 예. 쓴다는데 그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해결하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청우당이 말한 그 조선식 신민주주의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주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는 뭐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맹위를 떨치고 있긴 하지만은 마치 그 말기 환자처럼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본주의에 대한 연마나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연마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극복이 최대의 과제인 건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그냥 극복만 부르짖는다 극복이 되는 건 아니고 적응할 만큼은 적응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는 걸 주장했는데 극복의 길을 얘기할 때 쉽게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좀 폐쇄적인 생각을 유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개념상으로 명확하게 뭘 이제 규정을 하려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100% 자본주의, 100% 사회주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런 걸 강조하고 어느 정도의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그 좀 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저 해월 선생이 이제 때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유는
이 빌제라는 영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다가 참담하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동학농민혁명만 하더라도 물론 외부적으로는 참담한 실패를 겪은 거죠. 물론 그 사상적인 면에서 실패가 아니라고 이제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애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를 많이 겪으면서 이분이 아무리 뜻이 좋고 당위성이 있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름도 시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고치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용시용활이라는 말도 쓰시고,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는지 아닌지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튁 때가 중요하다. 농민혁명 실패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해열 선생님. 이거 하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이게 천시가 안 맞고, 우리가 잘못했,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때가 오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예전에 또 농민혁명 같은. 그 후에 이제 3.1 만세운동 같은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언제 또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큰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촛불혁명이고 뭐 이런 것도 뭐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 선생님 말씀하시는 분단체제 극복이나 통일 경우에도 때를 잘 판단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때가 됐을 때 딱 나서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뭐 안 되겠죠. 이필제의 난 같은 거는 수은 선생이 바로 염려했던 그 같아요. 탄 도유 예, 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그게 딱 그러시고 예. 전봉준이 1차 봉제했을 때 고부 그 가나 습격하고 했을 때는. 해월이 그 비슷한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2차 봉기 때는 총 동원령을 내리고 나중에 그 참혹한 꼴을 겪고 나서도 나는 그 점이 참 해월이 놀라운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오년의 그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한 일이다. 그거는 뭐 전봉준이 어째서가 아니라 전봉준이 말려놓으면 다른 데서 터지게 돼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런 걸 한번 겪어야지 우리가 또 나갈 수 있다는 거기까지 보신 분 같아요, 해월은. 근데 지금 촛불혁명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에 와 있습니다. 제일 그때에 비해서 불리한 거는 분단이 돼 있다는 거. 그렇죠. 분단이 있어서 분단체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움직이지만은 세상 그때에 비하면 양반이죠. 지금 누가 총칼 가져와 쏩니까? 더군다나 뭐 누구는 일본군을 끌어놓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본군이 들어와서 뭐 신무기 기관총 가지고 와서 다 죽일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분발해 가지고 지금의 해프닝을 해프닝으로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국내 문제도 국내 문제지만은 분단 체제를 당장 해소해야 되겠어요. 완화하는데, 완화하고 발전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세계 전체에, 우리가 그, 대종사 소태사님 말씀하신 정신의 지도, 도덕의 부흥이 될 것 같고, 그 수은 선생님도, 예, 우리 동방이 이제 그렇게 될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두 분 다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끝내죠. 촛불의 완성이라는 게 단지 지금의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정권교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9세기에 수은 선생님이 다시 개벽을 말씀하실 때와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개벽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서구 문명, 서학, 기독교로 대표되는 이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 요 두 측면의 수은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깊은 문제의식과 우려를 가지고 그것과 대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유교 문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또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도우쌤도 별로 그 부분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동학을 너무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니까 근데 저는 유교 문명을 넘어서고 싶었던 문명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개벽을 이제 문명적 대전환이라고 할 때 결국 서구 문명도 넘어서고 유교 문명도 넘어서려고 하는 게 결국 수은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랬을 때 당시에 어쨌든 신분적 차별 또 여성의 그런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민중이 정말로 주체가 돼서 기존에는 그냥 피지배자로서의 그냥 그런 수동적인 그런 민중이 이제 역사의 주체로 그런 어떤 변혁의 주체로 개벽의 주체로 등장을 하게끔 하는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이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근대 문명의 비인간화라고 할까요? 이 폐해가 너무나 이제 심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생태계 위기라든지 또 인간 소외라든지 이런 정신적 위기가 그때 비해서 훨씬 더 심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 근대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개벽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어쨌든 남북이 뭔가 이렇게 화해와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꼭 일국가 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는 저쪽 체제도 인정을 하고 서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또 뛰어넘을 것이 있다면 뛰어넘어야 된다. 사회경제 체제의 전환뿐만 아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활 양식에서 생태적인 삶, 또 공동체성의 회복.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좀 자립이 좀 어느 정도는 3분의 그게 30%라고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좀 정치적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과 저는 연결해갖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조돼야 되고 지역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원불교와 동학이 가장 이제 더 힘을 쏟고 있는 게 어떤 자각을 한 새로운 인간이 이제 나와야지 그런 개벽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체가 될 거고 그게 가장 어쨌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동학과 원불교가 그 부분에 대한 연말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서로 연대해가지고 정말로 좀 거룩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서 개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병희 선생의 입도 동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냥 너무 그 뭐랄까요 현재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길을 못 펴지 않습니까? 그냥 상상력도 고갈되고 계획의 꿈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체제 자체, 현재의 삶의 방식이나 틀 자체를 좀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수훈 선생만 하더라도 얼마나 험난하게 좌절과 그 시리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뭐 앞으로 전망도 안 보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 실패하고 나중엔 파산자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 참담한 지경을 헤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난을 딛고서 뭔가 동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칼을 이제 백무산 시인이 표현하면 세상을 내려쳤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목숨 내놓고 한 거죠. 그런 어떤 혈기라고 할까요? 기세, 호연지기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백무산 시인이 그걸 빼다리게 잘 느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나마 개벽의 꿈을 요즘 젊은이들한테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한테 그 시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고 개벽의 꿈을 한번 어쨌든 꾸어가면서 기존의 이 억압적인 틀을 좀 깨부수는데 뭔가 좀 뜻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주길 또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아까 김선생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보탤 게 없고 그 뜻을 세우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자본주의 극복이다. 지적해 주시니까 참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본주의 문제를 우회하면서 개벽 세상 만들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훈 선생의 경우는 그때의 형세를 사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점잖게 서세동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그 서세동점이라는 점잖은 현상이 아니고 제국주의 심탈이라는 것을 그렇죠. 간파하신 게 수훈 선생이에요. 네. 그러나 거기서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국주의의 본질은 또 자본주의다. 그래서 물질개벽의 시대라는 게 그건 자본주의 시대다 하는 것까지 나간 분이 소태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을 할 건가? 정신수양도 해야 되고
사리 연구도 하고 또 작업 취사라고 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내칠 필요는 없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그런 개벽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계약을 주장해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정우정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자꾸 이상해져요. 지속성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 자본주의가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자본주의 나쁘다는 얘기만 가지고 안 되고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서운 줄 알면서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극복할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고 그게 필요한 실천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가 개벽 세상을 꿈꿀 때도 그런 공부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이게 동학과 원불교 모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오늘 사실은 더 할 얘기도 많지만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백낙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긴 토론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원불교적 인사 두 분을 모시고 또 다른 초대석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